건물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합니다. 12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새벽에 달려간 경북 영덕 셰프의 선물, 어촌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6시내 고향 사연 신청해 주신 분 맞나요?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새벽 일찍 부르셨어요. 밤새 내려왔어요, 저희. 예, 예. 저 우리 가족들 바신거 해주려고 그래서 아침 일찍 불렀어요. 아, 제가 뭐 아침 일찍 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예, 예. 나가셔가지고 잡아 올려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설명해줘도 잘 모르니까. 아, 지금 그냥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낫다는 소리네요? 요리를 달라시더니 왜 이를 주시는 걸까요? 뭔가 바닷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인선 셰프님이 가셔야 되는데. 아, 저기요. 고깃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오늘 이제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유, 좀 무서워요. 긴장 좀 하셨겠는데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제 4년째. 4년째? 예. 어머님은 몇 년째? 1년! 아이, 저랑 뭐 차이 얼마 안 나네요. 아니, 갑자기 큰 소리 내주시고. 고깃배는 처음인 바다 초보지만 바다 사나이의 자질은 보였는데요. 앞바다를 달리고 달려 목표를 찾기까지 멀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체질이신 건가요? 이것 덕분에 바다 경험 제대로 했는데요.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대게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게. 아, 뭐, 대게보다 뭔데요? 귀하다고요? 아, 이게 지금 청어예요? 청어 맞습니다. 몸이 투실투실해요. 지금 한참 제철이기 때문에. 아, 가메기 만드네. 살이 자르고 기름 찍어. 아, 이때가 최고 맛있어요. 지금 제철 영덕 청어네. 이게. 야, 셰프 좀 돼요? 아니. 찍고 신났어, 신났어. 아니, 이 귀한 청어를 어디서 먹겠어요? 이거 다 저장이 나야 돼, 이런 거다. 와, 이거. 와, 이거 제가 잡았다고 또 소문내고 댕겨야죠. 야. 우와! 엄청 올라오네요! 아이고, 왜 나 혼자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지, 나 혼자 왜 이렇게. 예, 같이 파도를 타세요. 파도를 타라고요! 아이고, 파도를! 두 분이서만 하시나 봐요! 예, 요즘 서는구하기도 힘들고요. 예! 후우질환에 하는 게 최고죠. 속편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요. 예! 파도도 하고, 고기도 잡고, 좋죠, 뭐. 아, 어머나. 데이트 하시면서 고기 잡아요? 예. 야, 청어 데이트네, 청어. 30여 년간 자취를 감췄던 청어가 몇 년 전부터 다시 돌아오면서 부부의 데이트도 시작이 됐습니다. 엉뚱합니다, 아주. 안정된 어종이 아니게 수입이 일정치 않긴 하지만 조상 대대로 해온 청어 잡이를 이어갈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답니다. 여기도 작업감이 있네요. 예, 조금 잡아가지고 또 여기서 배대기 작업을 해요. 아, 배대기 작업이요? 예. 조상 떼갖고. 예. 배대기 작업이 뭔지 궁금하시죠? 사실을 발려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뼈는 뼈대로 가고. 예. 살만 발라내는 작업이 배대기 작업이거든요. 예. 바닷물로 두 번, 민물로 두 번 씻어서 태풍에 말리면 청어 과메기가 됩니다. 야, 우리 청어가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예. 처음엔 여기 오니까 뒤엔 산이 깜깜하고 바다를 쳐다보니 다른 사람들은 바다가 트여서 좋다 하는데 저는 바다도 깜깜했어요. 영덕의 귀향에 바다가 깜깜해 보일 만큼 막막했지만 청어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답니다. 7일 되면은 이렇게 돼요. 아, 7일 되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달달하면서도 꼬시면서도 비린내 전혀 없어요. 쉬우면 쉬울수록 맛있더라고요. 입도공하는 과메기 작업이 끝나갑니다. 어머니 찾는데 빨리 가봐라. 내가 요거 내가 마무리할게. 가요 이제 다 됐어요. 아니,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네. 내가 지금 아들 부부의 집과 어머니 집은 다만한 사이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들 집 바로 옆집에 사시네요? 바로 옆집이죠. 이곳 사촌이시더라고요. 이곳 사촌이요?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어요. 내가 바빠서 어디 쫓아가지고 뭐 묵어도 뭔 저거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해를 해가지고 냉장고 여는다. 와. 안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사가와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잡수세요 하고 갖다 준다. 그 낙으로 내가 많이 도움을 보고 살아요.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산수유 작업까지 돕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래 요래 요 칼로 가지고 요래 가지고 요래 요래 조금 저기 했더니 요래 나오네. 요래 요래해서 요래 요래. 아. 설명은 항상 쉬운데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어르신들이 요래 요래 저래 저래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게 모르니까 손만 이래 보고 게 몸짓 눈짓 팔짓으로 이래 알아듣고 딱 이렇게 했죠 뭐. 9년 전 고향인 영덕에 들어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부부. 다행히 바다와 잘 맞아 청어 과메기의 명맥도 이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